네, 그래서 뜻.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People scream and laugh.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웃습니다. People scream and laugh.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그렇죠. 뭐라고요?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건이 녀석이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었고요. 오케이. 이렇게 세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Then after the party.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For more fun.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 그 파티 후에 사람들이 강속으로 뛰어든다. 더 많은 재미를 위해.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오케이. 그런 다음 Ten. 그 파티 후에 After the party, 그들은 뛰어듭니다. They jump 어디로? Into the river. 왜? For more fun. 오케이. 그래서 뭐?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오케이. 성공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It's very messy.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But it's really exciting. 뜻은 그것은 매우 엉망이지만 그러나 정말 신났다. 그것은 엄청 엉망이에요. It's very messy.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신이 납니다. But it's really exciting. It's very messy.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But it's really exciting.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얘기할 거고요. 오케이.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Love에 대한 얘기 쭉 좀 해주세요. 많이 그러면 아. A lot of people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 많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 A lot of의 뜻부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A lot of 뜻이 뭐예요? 많은 뭐 많이야 많이는 어찌시냐? 어떤 시인데? A lot of의 뜻이 뭐다? 많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 것 같은데요.
Moldova의 뜻은 많은이란 뜻으로서 뭐하고 똑같다? Much of하고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명 뭐? Lot of books 밖에 안 되죠? Many. 이 셋 중에서 1번 A, B, C 중에 A lot of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 Books. 밖에 안 되죠? 얘는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걸 또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A lot of books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A lot of money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 설명했잖아요. A lot of books는 뭐하고 똑같다? 안만 길어봤자 뭐다? 네. A lot of money는 뭐하고 똑같다? 안만 길어봤자 뭐다? 그럼 여기서 many하고 much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much는 살 수 없을 때. 자, 많은 이라 뜻인데, 둘 다 많은 이라 뜻인데, many는 수가 많은 거야, 양이 많은 거야? many는 개수가 많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many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되고 much는 양이 많은 거야? 개수가 많은 거야? 양이 많은 그래서 much 뒤에는 그래서 many 뒤에는 뭐라 뭐라 얘기했고 그럼 much 뒤에는 뭐니 뜻이 뭐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는 명사에 양이 많음을 표현할 때 쓴다. 근데 A lot of는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A lot of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A lot of people 할 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people. Hey. A lot of에 대해서 이제 몇 번째 설명한 거죠? 다음번에 좀 맞춰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말 질문 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토마토 축제로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에 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영어 표현 어디가 틀렸게
자리가 틀렸게 빨리 좀 찾아봅시다. 이거 진짜 한 100번도 넘게 한 거다, 이거는.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오니? 많은 사람들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 왜 많은 사람들이 오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근데 묻는 말을 이따위로 만듭니까? 어? 뭐라고요? Why do many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이라고 물어봤더니 Many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t the tomato fight. 좀 틀린 것 같은데. For the tomato figh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Many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many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Many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오케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이 턴에 대해서 뭐 일단 재우가 많이는 모를 거야. 턴에 대한 얘기, 얼라더브에 대한 얘기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재우가 일단 알고 있는 거. 돌다. 뜻부터 얘기하면 되겠네. 돌다. 회전하다. 돌리다. 그렇죠.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례 이런 뜻도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turn red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뜻 중에서 뭘까요? 된다. 오, 잘했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한 건 뭐라고 하냐? turn 뒤에 무슨 시가 왔을 때 턴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 뜻입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become의 뜻도 된다라는 뜻이죠. become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이것도 어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빨개진다, 빨갛게 된다, 빨갛게 된다. 예를 보고 뭐라 그러죠? 적속성. 그래서 여기에 누가 옷이 다 빨개진다. 누가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너의 얼굴과 몸이 다 빨개진다. 누가다가 그래서 접속사 때문에 두 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간단한 거 there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there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에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비동사랑 사용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비동사 사용되고 있다. 비동사의 뜻이 있다 중에 있다 그런 뜻이 되도록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There are no more tomatoes가 무슨 뜻이 했다?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그렇죠.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Tomatoes 단수야 복수야? 복수.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서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여기에 is가 오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제우가 대어라 노멀 토마토의 뜻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until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어라 노멀 토마토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의 뜻은 토마토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걸로 봐서 until이 뭔지 잘 알고 있네요. until의 그렇죠. 이 뜻부터 먼저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까지 라는 뜻이고 하는 일은 접속사다. 접속사는 until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았죠. 그래서 until 말고도 접속사가 많지만 접속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그렇죠. 여기에 there are no more tomatoes의 뜻을 다시 쓰면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누가 더 이상 토마토가 다 없다. 누가 단데 다 짰대버리고 until이 갖고 있는 뜻 없을 때까지. 그래서 until이 바로 접속사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하는 건 다 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시험 쳐요. 단어 뭘 시험 치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네가 알 텐데. 네가 공부한 거 시험지가 거기 있지 않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텐에 대한 얘기.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after에 대한 얘기 접속사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fter가 접속사라는 거 증명해 보세요. 그렇죠. 오, 제우 접속사가 아니네요. 이거 뭐야 지금? 전치사. 앞제비 씨 전치사죠. 네. 한번 길어봤자. 됐습니까? 더가 파티한다. 누가 더 없습니다 여기. 자, after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after the party에서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접속사로 쓰이든 전치사로 쓰이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to the river의 뜻이 뭐고? 그 강속으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네. 전치사. 전치사. Four more fu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네. More fun의 뜻은?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더 많은 재미를 원한다. 나는 more fun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안 물어봤습니다. for more fun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왜 그들이 점프하니? 그 파티 사람들은 파티 후에 왜 강 속으로 뛰어드니? 왜 뛰어든데 왜? 왜 뛰어든데 왜? 더 많은 재미를 위해. 무엇?
더 많은 재미. 왜 더 많은 재미를 위해? 그래서 얘가 뭐다? 전치사. 전치사, 앞대비시다. 그래서 강 속으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쓸데없으니까 이렇게 없애고요. 강 속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얘는 묻는 말로 바꾸면 정확하니.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they jump from a phone?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rom a phone.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t은 뭐 대시고 왔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죠? 힌트, 엄청나게 긴 거 대신 왔습니다. 엄청나게 긴 거 대신 왔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긴 걸 짧게 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가 엉망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엉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뭔가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매우 엉망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재우 같으면 이 글을 읽고 나서 재우한테 Why is very messy? 라고 물어보면 우리말로 답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야 뭐가 그렇게 엉망이지만 엄청 재밌니? 어? 뭐가 그렇게 엉망이지만 엄청나게 정말로 신이 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냥 우리말로 옷이 빨개지고 몸이랑 얼굴도 빨개지고 소리 지르고 웃고 어? 또 강 속에 막 뛰어들고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엄청 긴 거 뭐 대신 왔냐? 대신 왔겠지? 네. 근데 이거 너무 길다. 이거 다 줄여서 뭐라 그래도 돼? 축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 네,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the toma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그러면? Exciting. 몇 가지 뜻이야?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렇다면 얘의 원래 모습은 뭐였단 말이야? Excite는 그럼 무슨 시일까? 하다 시겠지. Excite의 뜻은? 신나게 만들다. 신나게 만들다. 신나게 하다나 신나게 만들다나 똑같은 뜻이지. 신나게 만들다. Excite. 신나게 하는. Exciting. Exciting. 신나게 하는 것. Exciting.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신나게 하는 것. 아, 중. 신나게 하는. 중이는 없는 게 원래 있지만 우리말스럽게 할 때는 없는 게 자연스럽고요. 무슨 시 됐어요? 이 뜻일 때 어떤 시? 메시의 뜻이 뭐예요? 지저분하다. 뭐라고요? 지저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오케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 얘기 지금까지 왜 했는지, 지금까지 빌드업 했는데요. 오케이. 이 대답하고 이 대답은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무엇? 그랬더니 매우 엉망이 이럽니까? 매우 신나는 이럽니까? 매우 지저분한, 진짜 신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입니까? 왜? 왜? 그것은 왜, 왜니? 그랬더니 엉망이고 신나. 이거 어떤 시 아닙니까? 어떤? 어? 어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이 시만 알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금방 알겠다. 어떤?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어? 어떤?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어? 이 말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축제는? 그 토마토 축제 어째? 엄청 엉망이지만 정말 신이 나.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How is the tomato festival? 네, 그래서 그 토마토 축제 어떠니? Exciting.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tomato festival?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the tomato festival is very exciting. 분명히 이거 가르쳐줬어. 나중에 통문장 할 때 또 물어볼 것들입니다. 네. 설명한 것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